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임기가 다 돼서 이 옥상 정원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을 사지 못했고요. 전원주택을 살려도 종부세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취득세 자체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정도의 여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전원주택을 전세로 하려다가 그것도 아직 남편이 은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사실 나눔을 하려 했으나 한 사람에 한 개씩 겨우 다섯 명한테 주려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마감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주는 거는 이제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럼 제가 아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거나 이미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몽땅 다는 좀 제가 서글프고요. 네, 일단 언박싱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게 묘목입니다. 2,500원짜리도 있고요. 6,000원짜리도 있고. 애들이 이름표를 달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열어봅시다. 이거는 묘목이 이렇게 옵니다. 오늘은 묘목 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건 캠벨 포도 3,000원. 이건 산딸나무 2,500원. 작년에 라핀트리 두개 샀었는데, 죽어서 다시 샀어요. 얘는 자가수정이 되는 체리예요. 라핀체리 두 개. 그리고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제가 석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 샀어요. 왜냐면 걔네들한테 이르면은 단석류라는 게안써 있어서, 석류라는 걸한 6, 7개를 샀는데, 이번에 다시 단석류라고 돼 있어서, 단석류, 우리가 신석류, 단석류가 있대요. 근데 제게 신석류인지 단석류인지 모르겠어서, 한번더 샀어요. 얘는 색깔이 예쁜 검붉은 러시안 파로. 이거 작년에 계속 살려고 그랬는데, 품절되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또, 품절되고, 그래서 못 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언박싱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